안녕하세요. 빈손이었습니다. 빈손이요? 아 빈손이 문 안 열어주죠. 하여튼 들어오세요. 아, 근데 오자마자 방을 돌라고 이 루미스 준 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한번 돌라고. 어? 원정 끝나고 어떤지 좀 궁금해 하시잖아요. 지금 선수들이 막 밥을 먹고 올라와서 씻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씻었고 오늘 원래 찍기로 돼 있었잖아요. 제가 말을 아무도 안 했어요. 말 그대로 진짜 쳐들어가는 거죠. 선수들이 방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해해 주세요. 하니까 이건 왜냐면 경기 끝나고 사우나를 가고 밥 바깥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건 매자고. 그리고 잠깐 트레이너실도 찍을 수 있어요. 잠깐만 한번. 아 네. 여기가 트레이너실. 우리 트레이닝 코치님께서 경기 끝나고도 항상 열심히 치료를 해주시는. 아니 방에 없어서 치료를 한다. 아니 진짜 데리고 가. 충격이냐? 아 트레이너 코치님이 우리 때문에 항상 이 시간까지 치료해 주신다는. 야 너 그냥 가라 이거야. 아 진짜로. 가시죠. 아 빨리. 네. 8층 박성환이 씻었을까? 어이구야. 야 성환이 어디 갔냐? 치료가 들어간다. 아니 치료실 없어. 양상현 방 가자. 진짜 안 돼요. 문 열어. 문 열으라고. 아 문 열려있네. 잠시만. 아니 성환이가 없네. 그럼 누구 방가? 아 저희 방에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왜? 야 네? 아 짐을 챙겨 다녀라. 쓰레기를 챙기지 말고. 다 챙겼는데. 아니 쓰레기밖에 없어요. 쓰레기. 아 이거 저 신발 봉지여가지고. 그럼 상현 선수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상현아 준호? 준호 노잼이 없어. 성환이? 연락 없어. 망했어. 아니 망했어. 어, 좋아 좋아. 박성아 어디냐? 벨소리 안 들렸어? 아 그래? 알았어. 방 정리하고 있어. 간다. 안 부른다. 어 간다. 팩하고 있어. 너 원래 팩하잖아. 오! 아, 키 낫도 문 잠갔다. 아. 어휴, 성환이. 아, 진짜. 형, 저 머리도 안 말렸네요. 어, 괜찮아. 팬분들이 이런 거 좋아해. 제 일까지 와서 못 살게 보네요, 진짜. 실례하겠습니다. 아, 이거 정리도 안 했는데? 이런 게. 예. 네. 리얼이죠. 너무 리얼 아니에요, 진짜. 근데 아, 진짜. 아, 진짜. 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 2인 1실 썼거든요. 룸메이트가 성환이었어. 성환이 형이 3할 못 치는 이유가 있어. 나랑 썼을 때 3할 쳤거든. 아, 그거 맞아. 상현. 이제 태곤 형이 방을 너무 편하게 쓰게 해줘 가지고. 아, 성환이 형 썼을 때 방 개 네. 불편했어. 선배인데 내가 불편했어. 아, 형 또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는 거지? 네. 왜요? 성환이는 엄청 일찍 자요. 보면은 지금도 12시 반이잖아요. 시합 끝나고 밥 먹고 씻고 한데 이 시간이야. 근데 우리도 좀 약간 TV도 보고 스마트폰 좀 더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환이 막 1시 이렇게 자는 거야. 바로 자는 거지. 좀 있으면 성환이 자는 거야. 그러면 야, 성환아 자냐? 그러면 얘하고 불을 다 꺼. 태곤이 형 TV하고 이런 거 다 보셔도 됩니다. 어디 봐. 아니 잔다는데. 왜? 아니 근데 저 그 TV 켜놓고 잘 자요. 그래서 1시에 칫솔 하나 챙겨가지고 성현이 형만 가자. 아 진짜로? 거네, 아 네. 진짜 성환 1인 1실 썼다니까? 아 그만큼 이제 태곤 형이 저를 배려해 주신 거죠. 성현이 형이 맨날 네. 너 또 왔냐? 아니 성환이 잔다 그래가지고 또 혼자 쓰니까 좋기도 하지만 좀 심심하지 않아? 심심하죠. 태곤 형이 가셨으면은 그래도 태곤 형이 좀 잘 챙겨줘가지고 좋았죠. 성환 우리 방에서 말했어? 에? 아이 또 그래 그 온기가 다르죠. 형이 아, 있는 걸 없는 걸 온기가 다르죠. 나도 1인 1실 쓰면서 조금 외롭긴 해요. 심심해. 나중에 진짜 고참되면 쓸쓸할 것 같아.
정형하고 성현영이 나한테 잘해야 되는데 지금. 야구가 또 끊었대. 야 진짜로? 끊은 게 아니라 이게 퐁당퐁당 됐어요. 뭔가 아 내가 좀 컨디션이 떨어지나? 아 잠이 부족한가? 그러면 좀 잠을 좀 많이 자고. 오늘 먹었어? 오늘 안 먹었어. 어제 왜냐면은 못했거든요. 성환아 이제 좀 사람 같다. 에? 좀 사람 같아. 왜요? 어? 아 그 나랑 룸메이트 선때 숨 막혔거든. 그때 매일 먹었어요. 어 진짜. 새벽에 4시에 도착하든 뭐 3시에 도착하든 무조건 다음날 또 먹어. 그랬는데. 루틴인가요? 루틴이었죠. 근데 어, 새벽 3-4시에 도착하는데 네. 4시간 뒤에 알람 울려서 막 먹고. 그다음에 1시만 되면은 선배 의사도 안 물어보고 그냥 1시 되면은 태권이 형 불 끄겠습니다. 어, 불 꺼. 아 형 불 꺼도 되겠습니까? 물어봤죠. 넷플릭스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요즘 뭐 보세요? 제가 요즘에요? 네. 요즘에 보는 게 좀 한 몇 개 한 두세 개 있어요. 형 킹다랜드 다 보셨죠? 형 사랑하지 마. 킹다랜드 아저씨 다 됐나 봐. 와 킹다랜드 보는데 너무 달달구려해가지고. 그 마당에 있는 집.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셀러브리티도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시간 나면 태광호수 말로 팩을 맨날 하신다고. 그거 안 한 지 좀 됐습니다. 아예 좀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성환이 맨날 네. 경기 끝나고 팩해요. 경기 끝나고 원래 팩하고 잤는데 이제는 안 하고. 봐봐 너무... 성환이 머리띠도 해요. 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아. 야 이거 보니까 성환아 네? 생각난다. 니랑 방 쓸 때 이거 머리 까고 팩하고 막 이거는 피디님 안 하세요? 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 누가 헤어밴드 안 해요. 하죠. 아직 실감은 안 나죠? 그쵸. 가봐서 가고 또 같이 합동 훈련도 해보고 하다 보면 이제 실감 날 것 같은데 아직은 가기 싫다고? 가야죠. 메달 따야죠. 제가 무겁진 않으세요? 아 별로 안 무거워요. 그냥 무겁다기보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가면은 될 것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그냥 그런 마인드로 가서 금메달 따야죠. 따라 꼭? 네. 따서 지훈이 형이랑 웃으면서 와야죠. 이제 뭐 할 거야? 자야죠. 뭐, 선배님들 방 안 가세요? 감독님 방. 야, 자꾸 숙제방에서 무슨 야, 말을 하는 거야? 자꾸 미친 소리 해, 자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야? 감독님 방을 자꾸 가래, 나보고. 감독님 방을 왜 가요, 지금? 뭐 큰일 날 소리를 하세요. 선아 고생했다. 네, 고생했습니다 형. 어, 머리 말려라 이제. 예. 아, 머리 다 말랐어요. 예. 네, 30분 동안 가면 어떠세요? 당연히 다 마르죠. 머리. 어, 하시고. 얼른 들어가세요. 네. 네. 아 진성이 방 한번 딱 하고 안 되면 네. 끝. 네. 진성이 형 언니. 네. 갑자기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들어가. 고마. 진성아 신고식이다. 네? 신고식이야. 아, 옛날에 막 전주련 때 태곤이 형 막 선배님들 막 돌아다니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보셨어요? 아니, 네, 봤어요. 어떤 방 보셨어요? 그때 김광일 선배님 막 들어가가지고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조금 나도. 실릴 수도 있는데, 네. 그 눈 튜닝을 하셨다고. 아, 너무 잘 안꺼만... 됐다고. 아, 진짜요? 네. 네. 아, 너 쌍꺼풀했어? 네. 아, 그러니까 쌍꺼풀이보다 안꺼만수라고 눈이 힘이 없어서 약간 이, 자꾸 아. 이마로 뜬대요 눈을. 그래서. 그것도 없앨게 하고 그리고 제가 속눈썹이 엄청 길거든요. 어. 근데 이게 자꾸 찔리고 하니까 눈이 충혈되고 안 좋다 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미루다가 작년 겨울에 했어요. 12월에. 아 네. 했어? 했어요. 그 전에 아예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딱 힘주면 이마로 안 떠. 원래 이마로 이렇게 주름져 뜯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이러면 눈으로만 뜨니까 너무 편해. 아 진짜 했어? 네. 했어요. 아, 나 원래 이 눈인 줄 알았는데? 네. 그래요? 근데 어. 진짜 하고 다 잘 됐다고 진짜 가지 아, 그래? 그랬냐 막 이랬었어요. 나도 해볼까? 근데 너는 짐이 왜 이렇게 많아 보이냐? 야구 이거 그냥 야구 다 야구 그건 이거 없어요. 야 짐 야 여기 이건 뭐야? 아 그것도 잠옷. 와 NC 다이노스 참. 잠옷. 야 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잠옷으로만 입으려고 바꾼 거. 한국 시리즈 첫. 잠옷. 형 잠옷. 그거 어디까지 입고 그냥 이거 집에 가서 빠르려고 넣는 건데 그 꺼내셨네. 아 너무 편해 근데 잠옷으로.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잠옷으로만 입고 있어. NC 계실 때 춤도 추셨더라고요. 제 무슨 뭐 플레이어 데이가 있어가지고 네. 그때 뭐 또 제가 또 막 잘 칠 때라 그 뭐 또 그때 갑자기 깡 노래가 유행 돼가지고 그래서 별명이 생겼는데 갑자기 깡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치어리들 따라하는데 이거 도저히 못 따라하겠다 이거만 하겠다고 그래서 계속 이거만 했을걸요? 이거만? 선수님 지금 집을 좀 인천에 구하셨어요? 네 구했어요.
인천에 그냥 원룸 하나 구해서 거기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네. 트레드 다음 날 바로 구했더라고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은 짐을 잘못 얻었어. 왜요? 우리 팀을 보면은 결혼한 사람들이 다 송도에 살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 인천 구월동이 구월동이나 뭐 야구장 거기 엄청 많더라고요. 어, 가정 있고 애 때문에 송도로 이사한 건데 진성이는 아직 솔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근데 뭐지 여기 원정으로 오면은 오라카이라고 그쪽 송도 호텔 쓰니까 거기가 익숙하다 보니까 아 빨리 그냥 거기로 하겠다가 그쪽으로 하겠다 해서 삼촌 이제 알았어 다다닥 해서 그냥 거기만 본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태곤 형이 우아로 거기다 오더냐 그냥 여기 야구장 뒤쪽에 많은 데서 또 이제 그 후로 이제 알아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그쪽. 아 그리고 은근히 송도에서 야구장까지 거리가 조금 맞아요 좀 되더라고. 따로 연락하시지 않아요? 아니 안 합니다. 네. 진성이 번호도 없을걸 내 번호. 진성이 번호 안 따더라고 계속. 왜 안 따셨어요? 번호요? 네. 땄어야 되는데. 아직 카톡 있고 아직 그러니까 천천히 아 근데 카톡은 있다 아직 오늘 얼마 전에 하니까. 카톡 했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카톡 하셨어요? 아 저 카톡 했어 내가 먼저 했어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랬어 어색한 기류가 흐르잖아 끝날 때가 끝날 때가 됐다는 거야 이거 지금 몇 방 돌아다니세요? 지금. 근데 이거 이거 두 방 갔어 성한이 방하고 너 원래 아 어? 또 가세요? 술에서 방도 갔잖아요 아 상현이 쓰레기? 가방에 쓰레기밖에 없더라. 언니 쓰레기밖에 없어요. 쓰레기. 아 이거 저 신발 봉지여가지고. 아 뭐 태곤이 형 뭐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일도 없어요. 진짜요? 일도 없는데 이거 방송에 내보내요. 뭐 일도 안 해줘. 오늘도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선수들이 이제 밥을 먹고 올라왔으니까 신서해도 되고 네. 사우나도 가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좀 배려해주려고 내가 조금 때우려고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룸미스트 그냥 들이밀었어. 아, 오자마자 방을 돌라고 이 룸미스트 준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숙소 한 바퀴 은퇴다. 네 방이 마지막 방이다. 태곤이 마는 누가 해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럴 만한. 그러니까요. 그죠. 네. 진진아 서랑. 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내년에도 아니 내년 안돼요. See you. Finish. Bye bye. 감사합니다.